자, 그다음에 여러분 그 중에 뭐 매도인의 업무, 매도인 업무는 뭐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 한번 봐주시고, 매도인 업무에서는 별거낼거 없다. 그 과실을 가지고 잘 낸다. 매도인 업무에서는 뭐를 가지고 잘 낸다? 과실. 여러분 과실은 항상 그 오른쪽 그저 과실과 이자가 있는데, 여러분 과실은 항상 받은 날뭐 과실은 항상 목적물을 뭐 하고 있는 자가 점유하고 있는 자. 그럼 인도전에는 누구? 매도인. 인도후 누구? 매수인. 근데 대금을 무슨 납? 완납. 대금 완납을 그 둘째 줄에 매수인이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그지?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는 누가 과실을 수취한다? 매수인, 그지? 근데 자, 원칙은 여기에서 기본 원칙은 뭐냐면은 박치기다. 무슨 치기? 박치기. 무슨 치기? 박치기. 무슨 치기? 박치기. 그지? 그러면 자, 물건 받았다. 누가 과실을 수취합니까? 매수인. 근데 매수인 돈한 개도 안 줬다. 받은 날로부터 뭘 준다? 이자. 그지? 근데 자, 원칙은 박치기니까 물건 받았다. 돈안 줬다. 과실은 누가 수취하고? 매수인. 돈안 줬다. 받은 날로부터 뭘 줘야 되지만? 이자. 근데 또 계약에 의해서 물건 먼저 받고 돈은 천천히 주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뭐 물건 먼저 받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다. 그럼 뭐 물건 받았다 하더라도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는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죠? 그다음 매수인의 업무는 대금 지급 시기. 무슨 지급 시기? 대금 지급 시기. 그럼 대금은 언제 여러분 합니까? 무슨 치기고? 박치기지. 그럼 물건 나중에 하면 돈도 나중에. 거기에 있고, 가로 1번 대금 지급 시기 6번에 당사자 일방의 의무 기한이 있을 때 상대방도 의무 기한에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거로 뭐 한다? 추정. 그 추정 조심해야 된다. 본다 하면 틀린다. 대금 지급 장소는 원칙적으로 뭐 매도인의 주소지, 이걸 지참 채무다 이런 말을 쓴다. 매도인의 주소지, 이걸 무슨 채무? 지참 채무. 그러나 박치기인 경우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인도와 무슨 시에? 동시에 하면 무슨 장소? 인도 장소가 대금 지급 장소다 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 구조이 가가가가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돼 있어도 소유권 이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나중에 소유권 이전 받아도 나중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 발동되면은 나중에 매수인은 소유권 상실할 염려가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매수인은 그뭐 없애든지 하면 돈 주겠다라고 대금 지급을 무슨 절? 거절, 그거. 근데 그럼 거절하면 매도인은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안 가면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매수인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런 내용.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7번 담보 책임의 성질. 담보 책임은 무슨 책임이고? 법정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이고. 그다음에 뭐 특정물, 종류물, 한개 있는 걸 특정물, 여러 개 있는 걸 무슨 물? 종류물. 특정물, 종류물 모두 인정한다, 그지? 그다음 하자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있었다.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꼭 해야 되는데, 그지? 그다음에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163페이지 15번으로 가는데, 자, 근데 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물건 팔면서, 뭐 팔면서? 물건 팔면서 뭐가 있어도, 지금까지는 하자가 없지만 앞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나는 뭐 지지 않겠다? 책임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가 면밀히 조사해보고 신중하게 계약해라 하는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법정 책임이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당사 특약으로 담보 책임을 가중 경감하거나 면제하여도 원칙적으로 뭐다? 유효. 그러나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는 뭐다? 무효. 즉, 면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다시 뭐, 매도인이 알면서 뭐 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뭐가 없는 것처럼, 하자가 없는 것처럼 하면서 앞으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특약, 유효, 무효, 무효. 그다음 제3자에게 이미 권리를 이전해줬다. 그럼 제3자의 권리가 발동되면 매수인은 소유권 상실한다. 그럼
매매는 반드시 매수인이 재산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 매수인이 상실하면 매매 본질에 반하기 때문에 금방 뭐랬노? 매매 뭐? 본질에 반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양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효무효? 무효. 여전히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묻는 경우는 매수인 측에서는 목적을 반하는 등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많다. 이에 관해서 민법 양당사자의 채무 이행은 무슨 이행? 동시행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면서. 자, 이제 갑니다. 다시 몇 페이지로 오냐면은, 158페이지. 담보 책임으로 가는데. 자, 담보 책임으로 가는데, 그지? 여러분 담보 책임이잖아, 그지? 그럼 담보 책임 이렇게 하면 오늘 막 힘이 없노. 무슨 책임?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네. 다 사람들이 힘이 없노, 그지? 자,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담보 책임 하면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2차적 책임이다 이렇게 한다. 무슨 적 책임? 2차. 그럼 2차적 책임이라는 말은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대금을 어떻게 모두 어떻게 했다? 지급했다. 이게 그럼 돈 주기 전에는 담보 책임 없다. 돈 주기 전에 만약에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매수인은 어떻게 하면 되노? 동시행. 그럼 1차적 책임은 무슨 책임? 무슨 이행? 동시행. 주고 나서 보니까 하자가 있다 말이지. 그럴 때 무슨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담보 책임하면 요게 제일 중요하다. 대금을 모두 뭐 했다? 지급했다. 돈 주기 전에는 무슨 책임 없다? 담보 책임 없다. 무슨 이행 가지고 버티면 되노? 동시행. 그치? 그거 기억한다. 그거 기억. 줬는데 만약에 재산권에 하자가 매수인은 가면 무슨 벽? 빨리 완벽. 무슨 벽? 완벽. 무슨 벽? 완벽. 무슨 벽? 완벽. 그럼 매도인 재산권이자는데 어떤 재산권? 빨리 완전한 재산권. 그럼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누가 책임진다? 빨리 매도인.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약속 못 지켰노? 매도인이. 그럼 제일 좋은 게 뭐 하는 거? 돈 돌려받는 게 제일 좋지. 돈 돌려받는 걸 여기서는 무슨 죄라는 말 쓴다? 해제. 그치? 여러분 다 줬는데 못 이전 못 받는다 무슨 죄? 해제. 일부 못 받는다. 일부만 돌려받는 걸 일부 돌려받는 걸 대금감액이란 말 쓴다. 자, 돈 다 줬는데 못 받는다 무슨 죄? 해제. 일부 못 받는다 무슨 감액? 대금감액. 수량이 적다 무슨 감액? 대금감액.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무슨 죄? 해제. 간단 끝. 그치? 그게 중요하다. 그게 막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담보 책임 막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담보 책임 문제가 제일 쉽다. 어떻다? 제일 쉽다. 그지? 그럼 매수인은 돈 돌려받으면서 누가 약속 못 지켰노? 매도인. 그럼 매도인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누가 조건이 돼야 되노? 매수인이 조건이 돼야지. 매수인이 몰랐다 이전 못 받는다 무슨 죄? 해제와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매수인이 몰랐다. 매수인이 알고 있었다. 근데 누구 능력을 믿고 돈 다 줬다? 매도인. 근데는 그런 건 돈만 돌려받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거 가지고 낸다고. 매수인이 모르고 있었다 하면 무조건 무슨 배상? 손해배상. 매수인이 알고 있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근데 예외 딱 한 게 있다. 매수인이 알고 있어도 무슨 배상이 있는 거? 손해배상이 있는 거 딱 몇 개 있노? 한 개 있지. 저당권 실행, 가등기가 본 등기에서 소유권 무슨 실? 상실. 그걸 담보권 행사로, 다시 뭐? 담보권 행사로 소유권 상실하면 유일하게 매수인이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무슨 배상이 있다? 쉽다! 너무. 쉽다. 꼭 나온 거야. 꼭 나오거든. 꼭 나온다고. 그거 가지고 난다고. 지금 무슨 말 하는 얘기 있습니까? 이런 거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이런 건 오히려 막 어렵게 보여도 원리를 터득하면 쉽다는 거지. 그러면 이 담보 책임의 종류에는 몇 개이냐면은 아까 재산권. 무슨 권? 재산권, 권리. 이 권리는 대표적으로 소유권이다. 권리, 물건, 경매, 그 다음에 채권. 여러분, 채권도 재산권 맞습니까? 맞지?
채권 이전하고 돈 받는 것도 이것도 무슨 뭐 매매다. 됐습니까? 채권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요 4개고. 그럼 담보 책임 내용은 여러분 매매에서 매도인 담보 책임. 여러분 매도인 나오면은 무슨 도인? 매도인 하면 뭐 매매를 이야기한다. 예? 다시 매도인 하면 무슨 매? 매매. 그치? 그러면 자 요거는 아까 돈 다 줬는데 일부 못 받는다? 무슨 감액? 대금 감액. 일부 돌려받는 거 대금 감액. 그 다음 무슨 죄? 해제 돈 환불. 그 다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종류물일 때는 한 개만 있는 경우는 교환 안 되잖아요. 몇 개만 있는 경우는 교환이 안 되노? 한 개. 근데 여러 개 있을 때는 교환해 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종류물일 때는 그걸 완전물 급부청구권. 완전물 급부청구권이요. 그럼 여기서 잘 내는 게 뭘 가지고 잘 내냐면 매도인 하면 매매죠. 그지? 요렇게 네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해야 된다. 하자보수청구권. 하자보수청구권. 여러분 수리해 주겠다. 매매에서는 수리 없다. 매매에서는 뭐 없다? 수리 없다. 됐습니까? 이거는 도급에서 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 도급. 매매에서 하자보수 나오면 OX, X. 그럼 여기서 딱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간단하잖아요. 매도인은 담보 책임 내용이 아닌 것. 1, 2, 3, 4, 5. 한번 몇 번? 5번. 하자보수. 하자보수는 어디에서만 나온다? 도급. 그래. 지금 됐습니까? 자, 갑니다. 그러면 이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은 5개.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 2개. 경매 하나. 하는 거 채권 뭐 하나. 하는데. 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노? 외워야지, 그지? 일단은 뭐 하고? 이해하고, 둘째, 외워야지. 그렇지. 아, 이제. 이미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안다. 1, 뭐? 이해. 1, 2, 암기. 그지? 자, 그럼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 가는데,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5개 있는데, 5개 한번 대봐라. 전부, 일부, 수량 부족, 용익적, 담보적. 부부는 뭐일 때도, 아기일 때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다시 뭐, 부부, 전부, 일부. 2개, 한 개. 이렇게 나눈 거지. 다시 뭐, 2개, 한 개. 다시, 2개, 한 개. 뭐, 다시 뭐, 전부, 일부는 뭐일 때도 있고, 아기도 있고, 그 다음 2개, 수량 부족, 용익적은 아예 아기일 때는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담보적 권리는 뭐, 선이든 아기든 담보 책임 내용이 어떻다? 똑같아. 누가 선이 아기? 매수인이, 그치. 매수인이 아까도 아기일 때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는 거 뭐, 부부. 매수인이 아기다. 아예 담보 책임 없는 거 뭐, 수량 부족, 용익적. 매수인이 아기일 때 유일하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는 거 담보적 권리. 고 그걸 가면 된다고. 누가 중요하노? 금방. 그렇지. 야, 됐네. 합격할 것 같다. 이게 느낌 온다. 선생님 딱 강의해 보면 합격할지 불합격. 합격한다고 다. 진짜. 딱 이게 느낌 오거든. 딱 이게 보잖아요. 또 노트도 열심히 필기하고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합격한다. 진짜 보면 안다. 선생님 딱 보면은.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뭐 하고 힘들고 외롭고 하기 싫어도, 그지? 하기 싫잖아요. 아, 예. 하기 싫잖아요. 힘들고 외롭고 뭐 하기 싫어도 하기 싫. 그지? 딱 때리치고 그냥 점심 한 잔, 아 점심 먹으면서 한 잔 빵 먹고 집에 가서 자고 싶잖아요. 근데도 해야 되잖아. 그지? 해야 된다. 왜냐면 이미 한다고 막 다 공포해놨기 때문에. 그죠? 꼭 해야 돼. 뭐, 합격하면 되지, 뭐. 합격하면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하지. 몇 개 있노? 다섯 개. 전부 전부 타인의 권리. 그지? 일부 타인의 권리. 요거는 매수인이 뭘지라도,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매수인은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매수인이 뭘지라도 악일. 악일지라도 무슨 죄, 해제, 악일지라도 무슨 감에, 대응 감에. 그렇게 나온다, 시험은. 그 다음에 두 개. 부부는 매수인이 악일지라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럼 요거는, 그 다음 수량부죠? 일부 멸실. 이런 악이, 매수인이 악일 때는 아예 담보 책임 있다, 없다? 없다. 매수인이 악이다. 매수인이 악이다. 담보 책임 있다, 없다? 없다. 용익적 권리. 그거 나온다. 용익적 권리의 제한. 제한. 용익적 권리는 뭐, 요런 뭐, 지상권, 전세권, 주택, 임대차, 대항요건 갖추고 있을 때. 무슨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그지? 대항요건. 그 다음에 이건 담보적 권리 제한. 담보적 권리 제한. 요거는 무슨 권? 저당권. 근데 여러분, 저당권, 전세권, 전세권이 저당권하고 같이 넣으면 이건 담보적 권리. 뭐 저당권 지 혼자만 나오든지, 저당권, 전세권, 전세권이 전세권 혼자 나오면 용익이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등기? 가등기를 가지고 잘 낸다. 요거는 선의뿐만 아니라 뭘 때도 악의일 때 똑같다. 그러면 악의, 선의일 때는 무조건 무슨 배상이고? 손해배상이지. 그러면 선의, 악의 같다는 말은 유일하게 악의일 때 또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 오케이. 그치. 끝.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지. 매수인의 선의, 악의. 매수인이 선의다?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악의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매수인이 선이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의는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간단하지, 그지? 자, 그러면, 요거는 대금감액, 이제 하면 되지, 뭐. 대금감액, 해제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집에 가서 요거 한번 그리면서 한번 채워봐라. 여러분, 한번 그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지 말고, 금방처럼, 요까지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제척기간인데, 무슨 기간? 제척기간인데, 행사기간인데, 그지? 그러면 여러분,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경우는,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경우는, 이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으니까, 요거는 무슨 기간? 제척기간 제한이 없다. 이전 못 받는 경우는, 그 다음에 요거는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소유권 무슨 실? 상실. 요런 경우도 제척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선인 경우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지. 몰랐으니까 뭐,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악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선인은? 악인은? 선인은? 악인은? 그렇지. 계약일로. 그런 거 가지고 된다. 계약일로부터 몇 년? 1년. 선인은 무조건 안 날로부터 1년. 이러면 된다. 어? 그러면 다 끝났다, 이거. 전부 못 받잖아요. 일단은 뭐, 환불을 하면서, 선이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의일 때는 아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부는 있다,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죄? 해제 있고, 무슨 배상 없고, 손해배상 없고, 그치? 그럼 일부 타인의 권리는 일부 못 받잖아요. 여러분, 요것도 갑이 을에게 토지 100평 계약했다. 근데 90평은 갑거고 10평은 병거더라. 이거 일부 타인의 권리다. 요거 역시 똑같이 100평 계약했는데 100평이라고 샀는데 실척해보니까 청량해보니까 90평밖에 안 되더라. 수량 부족. 요거하고 10평이 병거더라. 뭐 일부 타인의 권리고. 예를 가지고도 또 낸다. 말로 안 하고. 했을 땐 여러분이 알아야 되네. 일부 어쨌든 전부 일부 부부부 당연히 일부 못 받잖아요. 무슨 감액과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인데 그러면 일부만 받아갖고 아무 필요가 없다.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세모는 뭐 보통 이게 아니다. 그 다음에 악일 때도 아까 처음부터 알면서 매도인의 능력을 믿고 100평값 줬다. 근데 10평 이자 못 받게 되었다. 무슨 감액만? 대금 감액만. 손해배상 있다 없다? 없다. 악인은 그지? 그러면 수량 부족. 역시 선인 경우는 똑같다.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 그럼 90평만 이전받 수량이 적은 상태에서 아무런 목적 달성할 수 없다. 무슨 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처음부터 90평밖에 안 된다. 알면서. 요거는 알면, 10평이 병거란 거 알면서 매도 있는 능력을 믿고 100평 값 다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전 못 받게 됐다. 무슨 감액만? 대금 감액이지만. 요거는 처음부터 90평밖에 안 된다. 알면서 100평값 줄 이유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악인 경우는 담보 책임? 없다. 이렇게 한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돈 다 주고 샀는데 이미 뭐 지상권, 전세권, 주택,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는 주택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더란 말이지. 그럼 내가 너 돈 다 주고 샀는데 내가 지금 당장 써야 되는데 사용 못한다?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무슨 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근데 이 사람이 영원히 씁니까? 쓰다가 나갑니까? 쓰다가 나가는데 기간이 무슨 검? 조금 남았다. 기다릴 수 있다.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쓰고 있고 내가 지금 소유권은 이전 받지 마. 당장 사용 못한다는 거 알면서 샀습니다. 알면서 샀습니다. 알면서 샀습니다. 알면서 사면 어떻게 사노? 싸게. 이미 매매 가격에 고려했다. 이렇게 한다. 어떻게 산다? 싸게. 어떻게? 싸게. 어? 하면은 악인 경우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한다. 요거. 지금 됐습니까? 큰 거 가지고 낸다. 이거 선의 악이. 아까 손해배상. 선의. 악일 때 유일하게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무슨 실, 상실, 가등기가 본등기 돼서 소유, 악일지라도 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뭐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자기가 그 실행을 막았다. 구상권과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치. 오고. 그래서 유일하게 뭘지라도 요거 잘 논다. 악일지라도 악일 때도 손해배상이 있는 건 뭐 저당권 실행 가등기가 본등기. 근데 요거는 실행해서 상실해야지 요거는 설정되어 있다는 무슨 되어 있다는? 설정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 자체만으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고, 실행해서 소유권 무슨 실, 상실하거나 실행할 때 자기가 대신 막은 경우에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지금 됐습니까? 끝. 꼭 기억해야 된다. 큰 거. 무슨 거? 큰 거. 이게 뭐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은 권리 대표적인 권리. 아까 무슨 건? 소유권이고. 요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 다른 말로 목적물 물물 들었네. 그지? 무슨 물? 목적물. 이걸 여섯 자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말 쓴다. 하자 담보 책임은 이건 소유권은 확실하게 가져왔는데 소유권은 확실하게 고장 나갖고 제대로 작동 안 한다. 이게 그럼 고장 나가지고 제대로 작동 안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노? 환불. 뭐 환불하든지 교환이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요건이 중요하지. 매수인의 요건은 어떻게 빨리 깨끗 선의 및 뭐 무관심. 권리에서는 선의기만 하면은 꼭 기억한다. 뭐이기만 하면은 선의기만 하면은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꼭 조심한다. 근데 여기는 물건이 고장났을 때는 자기가 무슨 것 깨끗 여기는 한 개만 있는 거 이걸 뭐 특정물 매매 원래 한 개는 아닌데 그지? 하여튼 좀 다르게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괜히 헷갈릴까봐 한 개만 그럼 뭐 법을 아는 선생님 보면은 절마정으로 아니 거짓말하고 있네 이러지. 이게 한 개가 아니고 이 있다 이게 뭐 지정하는 거 이게 특정인데 그냥 여러분은 그냥 한 개만 있고 요거는 불특정물은 뭐 여러 개 종류물
매매. 어떤 여러분 한 개만 있든 여러 개 있든 아까 고장 나면은 무조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러기 위해서는 자 매수인의 요건은 아까 매수인 선의하기 항상 요게 중요하죠. 요거 중요하죠, 그지? 그다음 무슨 감액, 대금 감액, 그다음 뭐 해제, 그다음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다음 뭐 제척 기간이죠, 그지? 근데 아까 한 개만 있던 여러 개 있던 담보 책임 내용은 어떻다? 똑똑똑 같다. 어떻다? 똑똑똑 같다. 어떻게 했을 때? 아까 고장 났을 때.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환불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무슨 것? 깨끗. 요거 중요하죠.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시. 자,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시. 이래야 되게. 똑같죠? 그 다음에 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그러면 요거는 제척기간, 행사기간은 하자 발견일로부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하자 발견일로부터 몇 월? 6월, 그지? 똑같다. 하자 발견일로부터 6월. 하자 발견일로부터 몇 월? 6월, 그지? 요거 하고, 이런 경우는 무슨죄? 무슨죄? 해제하면서 환불하는 걸 무슨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똑같다. 근데 경매할 때는 아까 경매할 때는 하자 보수 없댔다. 경매할 때는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이렇고. 근데 불특정물 종류물에서는 다시 뭐 불특정물 종류물에서는 뭐 해제와 손해배상 대신에 뭐 완전물 급부청구권 한 거. 됐습니까? 뭐 완전물 급부청구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 무슨 감액 없다? 대금 감액 없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가져오자. 요거 하고 요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객관적이고 요거 잘 나온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하자. 느낌으로 하면 안 된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하자는 요 아예 하자 담보 책임 자체를 물을 수 없다. 왜? 매수인이 뭐 악의 또는 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있는 것으로 본다고. 와, 확실하니까 누가 처음부터 알고? 매수인이 처음부터 알고 매매한 거로 본다고. 그래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자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해서 뭐, 물건. 지금 됐습니까? 예, 물건. 자, 그 다음에 경매로 갑니다. 무슨 매? 경매. 경매로 가는데, 무슨 매? 경매. 그러면 여러분 경락받았는데 경매도 매매죠. 매도인은 누구고? 채무자. 경락인은 누구? 매수인이지. 자, 했는데 공개된 매매다 말이에요. 경쟁 매매. 했는데 경락받았는데 가보니까 내 기둥은 서 있는데 다시 뭐 내 기둥은 서 있는데 집이 내리앉기 뭐 일보 직전이더라. 무슨 보? 일보 직전이더라.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경매에서는 물건에 대한 담보, 즉 여섯 자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고 권리. 그러면 여러분 매각 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 받았는데 거기에 살아있는 가처분이 있더란 말이지. 무슨 처분?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했다. 이게 그럼 경락인은 소유권 무슨 실? 상실. 했을 때 권리에 대한 담보인 1차적으로 매도인 누구? 빨리. 1차적 매도인 누구? 채무자에게는 해제 또는 무슨 감액? 대금 감액 하니까 채무자가 네가 해제를 하든 대금 감액을 하든 네 마음대로 해라. 나 돈 만져보지도 못했다 이래. 만지도? 그럼 무자력이다 이런다.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 누구 돈을 가져간 누구에게?
채권자에게 해제라는 단어 못 쓴다. 해제는 계약의 무슨 자라야? 당사자. 매도, 채무자는 매도인으로서 당사자로 보지만 법률상 채권자는 당사자가니까 해제라는 말 못 쓰고 대금 전부 또는 뭐 일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원칙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원칙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런데 예외. 만약에 경매가 되려고 한다. 이제 뭐가 되려고 한다? 경매가 되려고 한다. 하자가 있다는 걸 누구는 알고 있다. 빨리. 채무자가 알고 있으면 뭐 해야? 알려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채무자가 뭐 하자를 알면서 뭐 하지 않거나 알리지 않거나 채무자가 하자를 알면서 뭐 알리지 않거나 그 다음 또 누구? 채권자는 하자가 있다는 걸 뭐 하면서 알면서 경매를 신청. 다시 채무자는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 뭐 하지 않거나 알리지 않았거나 채권자는 하자를 뭐 알면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경락인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163페이지 맨 위에 예외에. 자, 원래 경매에서는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는데 예외. 손해배상 원칙적으로 없다. 그러나 다만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를 알고 뭐하지 않거나 알리지 않았거나 그 다음 채권자가 이를 알면서 경매를 청구한 때는 경락인은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환매와 재매매약. 여러분 환매와 재매매약은 환매와 재매매약.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채권. 채권은 우리 요약집에 없지만 가끔씩 문제집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죠? 여러분 채권은 여러분 뭐냐면은 이 철수가 지금 채무자다. 철수가 채무자고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채권자다 말이지. 매도인이 채권자다. 누구에 대한 채권자? 빨리. 철수. 그러면 요 채권을 누구한테 이전하고? 을에게 매매하고 이전하고 돈 받으면 이것도 매매잖아. 그지? 채권자가 매도인이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을에게. 을이 매수인이다. 채권 양도하고 채권 뭐하고? 양도하고 돈 받으면 이거 매매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그럼 누가 나중에 가서 철수한테 돈 받을 수 있노? 매수인이 가서 돈 받을 수 있다고. 근데 매수인이 가서 돈 달라고 하니까 철수가 무슨 째라? 배째라. 나는 짜봐야 똥밖에 없다.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은 이점 재산권 취득 못하잖아요. 뭐 주고 샀는데? 그렇지. 그럼 그건 누가 책임져야지? 매도인이.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요 채권을. 그러면 자, 근데 아직까지 지금 요게 철수로부터 돈 받을 날짜가 아직 안 된 채권. 그 무슨 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매매했다고. 예? 무슨 기? 변제기 도래 전의 채권을 매매 한 경우는 근데 나중에 만약에 매수인이 언제 돈 받을 수 있노? 변제기가 됐을 때 철수한테 가서 돈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받으러 가보니까 철수가 무슨 째라? 배째라. 나 짜봐야 똥밖에 없다. 무자력이더라. 그지?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노? 매도인. 언제를 기준으로? 변제기의 자력을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이. 무슨 기 도래전의 채권을 매매한 경우? 변제기 도래전의 채권을 매매한 경우는 언제의 자력을? 변제기가 되면 채무자가 갚을 거야. 안 갚으면 누가 책임지겠다? 매도인이. 언제의 자력을 책임? 변제기의 자력을. 무슨 기? 변제기의 자력을 누가 담보? 매도인이 담보. 간단하죠? 그죠? 어렵지 않죠? 무슨 기? 도래전.
변제기 도래전의 채권을 매매한 경우는 나중에 매수인이 언제 가서 돈 받을 수 있노? 변제기. 변제기 가보니까 채무자가 무자력이더라. 그때를 기준으로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 무슨기의 자력을, 변제기의 자력을 누가 책임진다? 빨리 매도인. 근데 이미 변제기가 지났다. 변제기가 된 채권을 매매했다 말이니? 무슨기가 도래한,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채권을 매매하면 언제? 지금 현재 너가 가서 바로 받으면 받을 수 있어. 언제의 자력을 담보? 언제? 계약 당시. 무슨 당시? 계약. 지금 가면 바로 돈 받을 수 있어. 무슨 당시? 계약 당시. 계약 당시의 자력을 매도인이 담보한다. 되겠습니까? 요거 다시 무승기 도래 전, 변제기 도래 전의 채권을 매매한 경우는 매도인이 언제를 기준으로 책임? 빨리 변제기의 자력을 책임. 그 다음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는 지금 무슨제? 계약 당시의 채권을 책임진다. 되겠습니까? 예, 끝. 요거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 환매와 재매매약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환매와 재매매약의 가장 핵심은 뭐가 핵심이고? 동시에. 무슨 시에? 동시에 하고 기간. 환매는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뭐 3년. 처음에 할 때 제일 그렇게 할 수 있고 기간 연장할 수도 없고 갱신은. 그럼 만약에 부동산인데 처음 계약 2년 했다. 땡 하면은 몇 년이 안 돼도? 5년이 안 돼도 연장할 수도 없고 갱신할 수도 없고 2년 땡 지나면은 매도인은 환매권 어떻게 한다? 소멸. 처음에 계약 몇 년 했을 때? 2년. 그래서 환매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 할 수도 없고 연장할 수도 없고 갱신하고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반드시 무슨 시에 해야 된다? 동시에. 동시에 하지 않아 환매 특약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등기법에서도 잘 낸다. 소유권 이전 후 환매 특약 등기 신청하면 무슨 카? 각하. 근데 만약에 소유권 이전된 이후에 환매 특약 등기가 됐다. 등기관이 발견하면 뭐? 직권 말소, 무효.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환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시에 해야 된다? 동시에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환에서 무슨 금이 있습니까? 보충금. 무슨 금? 보충금. 무슨 금? 보충금. 그지? 보충금은 여러분 만약에 매도인의 재산권과 매도인이 뭐 매도인의 재산권은 1억, 매수인의 재산권은 8천이다. 그러면 매도인은 1억 주고 매수인은 8천짜리니까 매수인은 8천 플러스 얼마? 현금 얼마 붙여서 2천. 그 2천 주는 거를 뭐라 한다? 보충금이라는 게. 그럼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보충금은 보충금에 관한 사항은 매매 규정을 적용하지만 2천만 원 주는 거는 뭐 규정을 적용하지만 매매 규정을 적용하지만 그래도 전체는 매매다 교환이다. 교환. 다시 보충금에 관해서는 무슨 규정을 적용한다? 빨리 매매 규정을 적용하지만 전체는 매매이다 교환이다. 교환하는 거 꼭 기억한다. 보충금에 관해서만 매매 규정을 적용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면 조심한다. 자, 보충금에 관해서는 뭐, 무슨 규정을 적용하지만, 매매 규정을 적용하지만, 전체는 매매다, 교환이다, 교환이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무슨 차? 임대차. 임대차는 우리 거의 다 했다. 임대차는 뭐 할 것도 없다. 임대차는. 무슨 차는? 임대차는. 임대차는 이런 거죠. 임대차는 여러분 임대차 구조. 여러분 임대차 구조에서는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뭘 가지고 낸다? 비용. 임대차에서는 갑집에 어린 무슨 차인? 임차인. 요 임대인이잖아. 그지? 채권이잖아. 차임을 주면서 아까 직접 쓰는 게 아니고 누굴 통해서 쓴다? 임대인. 그래서 누구의 동의 없이 임대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 쓰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건물의 소부분은 건물 임대차에서는 다시 뭐
건물 임대차의 건물의 소분은 누구의 동의 없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다른 사람이 쓰게 할 수 있다. 그럼 차임 주는 대신에 수선 업무, 수선 업무, 유지 업무 전부 다 누가 책임진다? 임대인. 그래서 임차인이 비용 들어갔다, 필요비, 지출 적시. 다 한 거잖아, 뭐. 유익비는 무슨 시? 종료 시에. 어? 사안 청구할 수 있고. 그럼 자,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임대차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필요비 지출 즉시 유익비 종료 시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권 행사? 유치권. 근데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임차인이 착해갖고 돌려줬다? 몇 월 안에 돌려받아야? 요걸. 요거 가지고 잘 출제한다. 그럼 구조에서는 요거 비용하고 누구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전대 금지. 양도 전대 금지인데. 근데 아까 건물의 뭐, 소부분은 누구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 건물 임대차에서만 소부분은 동의 없이도 양도 전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런 거.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임대차 종류. 임대차는 우리 많이 했다, 그지? 임대차 종류는 몇 개 있노? 네 개 있지. 요 주택 상가는 아는 거고, 그지? 일단은, 그지? 뭐 아니, 내용 자체를 해서 큰 거. 주택 상가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주택은 반드시 뭐, 주, 주택, 주거용. 그지? 상가는? 영업 활동. 반드시 무슨 활동? 영업 활동. 영업용. 영업 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어? 임대차다. 근데 예를 들어 선거 사무실로 빌렸다. 상가 적용한다나? 안 하지. 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어?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무슨 활동? 영업 활동. 이렇게 돼야 된다. 되겠습니까? 예. 하고, 지금 무슨 말, 그냥, 어? 물건 보관하는 창고로 임대했다. 상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 활동을 해야 되는 게. 하면서 보증금이 서울을 기준으로 얼마? 9억이야. 뭐야? 9억이야. 그지? 해야 뭐 없이 등기 없이 인도 사업자 등록 무슨 일자 확정 일자 하면은 경매가 됐을 때 무슨 순위로 가지 않고 끝 순위로 가지 않고 무슨 변제 우선 변제 이렇게 그게 핵심이라고. 근데 그 영업 활동을 하면서 아까 9억을 초과하면은 무슨 임대차 일반 임대차잖아. 근데 9억을 초과해도 적용하는 거 다섯 개. 그렇지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다시 뭐, 대항력,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자 등록하면은? 사업자 등록. 자, 9억 초과해도 적용하는 거, 잘 나온다. 다섯 개 꼭 기억했는데, 9억 초과해도, 9억 초과해도 되는 거, 서울 한 개만 기억하면 된다. 민법은? 됐습니까? 뭐, 서울, 뭐, 수도권, 광역, 이런 거 가지고 안 나온다. 얘가 나오면은 뭐, 보증금 7억에, 어? 월세 250만원 하면 뭐 9억 5천이지. 그런 경우도 적용하는 건 무슨요?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또 권리금, 3기 연체 해지, 표준계약서. 그 다섯 개는 보증금이 얼마? 9억을 초과해도 적용한다는다? 한다. 그러면 결국 그럼 9억이라는 것은 아까 월세를 산입해서 9억 이하가 돼가지고 적용하는 거는 아까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그런가? 무슨 변제? 우선. 그럼 만약에 9억을 초과했다. 기간이 만료됐는데, 뭐가 만료됐는데, 기간이 만료됐는데, 임대인이 무슨 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한 임차권 등기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안 되지. 얼마를 초과했으니까. 그렇지. 아까 9억을 초과해도 적용하는 거 딱, 아까 뭐? 대항력,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권, 그 다음 뭐, 권리금, 그 다음 뭐, 3기 연체 해지, 표준계약서. 그러니까, 그럼, 아까 저 9억을 초과했단 말이지? 아까 보증금 7억에 월세 250만 원이다. 기간이 만료됐는데 무슨 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한 임차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OX, X, 그치,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 한지 알겠습니까? 예, 그런 거 가지고 된다고. 큰 거, 큰 거. 시스템. 한 문제 내자, 한 문제.
한 문제 나올 때는 내용이 중요합니까? 시스템이 중요합니까? 시스템.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 일반 임대차 그지? 했잖아요. 일반 임대차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건물 기타 공작물 뭐라고 하노? 여기서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 이 무슨 건하고 비슷하노? 지상권하고 비슷하죠, 이게. 지상권과 유사. 그지? 그래서 여기 지상권과 유사. 그러니까 임대차는 만약 시간 없으면 건너뛰고 싶다고, 천일생은.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노? 어? 기간이 만료하고 무슨 전? 요거는 임대인. 요건 무슨 차인? 임차인. 여기서는 무슨 청구권이 있노?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고. 맞습니까? 예. 거절하면은 뭐 하세요? 사세요. 하는 무슨 물 매수? 지상물 매수. 사세요 하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사야 된다. 그러면 원래는 그럼 요 기간이 만료하고 무슨 전 현존 해야 그럼 일단은 그럼 계약 갱신 청구 후 갱신을 거절하면 사세요. 처음부터 막바로 사세요 안 된다. 항상 요런 2단계. 근데 무슨 대인이 기간 안정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과 하면 매달이 지나면 임차권 소멸합니까? 6월. 그럼 이미 임대인이 해지 통과한다는 말은 갱신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뭐, 계약 갱신 청구 없이 막바로 뭐 하세요? 사세요. 그니까, 요 지상물 매수는 뭐 하지 않다? 까다롭지 않다.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소용 여부와 관계 없이, 무허가 지상물이라도 경제적 가치와 관계 없이, 무슨권 뭐 하세요? 사세요. 이렇게 하죠. 요거 가지고 된다고, 여기 쭉 설명.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설명하죠. 천일생이가 묶어서. 다 했다고, 그지? 근데 이제 지상권은 몇 개가 있노? 지상권은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몇 개? 두 개. 근데 임대차에서는 무슨 세요? 사세요만 있고 수거해 가면 임대인은 파세요는 없다. 그지? 근데 요 일반 임대차를 뭐라고 표현하노? 민법상 임대차는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잘 봐라.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 요 소유를 목적으로 이게 들어있는지 없는지 요거는 뭐 의 임대차 하면 요건 무슨 지날? 오리지널이다. 이게 요거 여기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계약 갱신 청구권 없고 요거는 뭐로? 합의로 갱신. 뭐로 갱신? 합의로 갱신하고 여기는 무슨 물매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것도 형성권인데 요거는 뭐다? 까다롭다. 조건 몇 개 붙는다? 세 개. 소유자 동의 또는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면서 두 번째 무슨 성이 있어야 되고 독립성. 세 번째 경제적 가치를 무슨가? 증가. 그럼 독립성이 없으면 유익비로 간다. 무슨 성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으면 유익비. 그럼 자 임차인이 베란다를 임차인이 증축했다. 임차인이 뭐 했다? 증축했다. 구조상 이용상 무슨 성은 없다? 독립성이 없다. 자, 증축했다. 어떻게 되노? 유익비지. 왜? 부속물이 될 수 없다. 부속물은 떼어가지고 다른데 갖다 다시 재활용할 수 있어야. 그래서 증축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무슨 비로 간다? 유익비로 간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임은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고 금전 기타 무승불 육감을 하는 것 그런 것들 기억하고 그죠? 그다음에 뭐 일반 임대차는 아까 뭐 법정 갱신 주택 상가 건물 전세에서는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전이지만 일반 임대차는 뭐 만료 후후후 상당 기간 그게 어디 있냐면은 이런 167페이지에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그지? 만료 후, 뭐 후? 만료 후.
무슨 차이니?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인은 무슨 기간 내에 상당 기간 내에 이를 제외한 압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존속기간에서는 기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여러분 기간 약정이 없는 거로 보면 당사자는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임대인이 나가세요 매달 6월, 임차인이 나갑니다 매달 1월 하는 거고 밑에 그 중에 쭉 있고 뭐 한번 읽어보면 된다. 그거 뭐 쭉 읽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 가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여러분 수선 업무는 누가 지노? 임대인이 지잖아요. 자, 근데 원래는 수선 업무는 누가 지지만 임대인이 지지만 비업 시어시업 금방 보냈노? 비업 시어시업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인 경우는 처음부터 누가 수선한다? 임차인. 그지? 그거. 거기에 있잖아. 그지? 방가로 2번 중간에 168페이지. 수선 업무 623조는 임의 규정 판례는 다음같이 구분한다. 파손 장애가 생기더라도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면 임대인은 수선 업무를 부담하지 않고 누가 부담한다는 말이고 빨리 임차인. 그러나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상태인 경우는 임대인이 수선 업무를 치지만 이거는 특약에 의해서 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대규모 수선은 다시 뭐 대규모 수선은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 빨리 임대인. 그럼 이런 수선 업무는 일시 사용도 그대로 적용한다 한다? 한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필요비 무슨 비? 유익비 이런 거 그런 거 다 있고 그죠?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은 그거 169페이지에 등기청구권과 토지임차권의 대항력. 근데 여러분 그죠? 우리 등기청구권은 어디에서 배웠노? 물권법에서 배웠잖아, 그지? 무슨 법에서? 물권법에서 배웠지만, 됐습니까? 요, 임대차 여기에 있다, 621조. 무슨, 아이러니하게도, 금방 뭐랬노? 아이러니하게도, 어디에 규정이 있다? 임대차에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2번 잘 나온다. 여러분, 만약에, 아까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갑 토지에, 을이 장기간 빌려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하면은, 무슨 등기하면은? 보존 등기하면은, 건물 보존 등기와 토지 임대차 등기한 것과 같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대. 무슨 이조? 일석. 그럼 임대차, 원래는 임대차 등기하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죠. 뭐 돼 있으면? 임대차 등기되어 있으면. 근데 요거는 뭐, 건물 짓고 건물에 대한 무슨 등기하면은 보존 등기하면 토지 임대차 등기 안 해도 토지 임대차 등기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그럼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게 2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주어 끊고 169페이지 맨 밑에 등기 이때 등기는 뭐 임차권 등기 안 해도 등기 무슨 건 등기? 임차권 등기 안 해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 자, 둘째 줄 등기는 뭐, 보존 등기. 하면은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어떻게 한다? 생긴다. 그러나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토지 물권 취득을 등기한 때는 임차인은 자신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간 만료 전에 건물, 요거 잘 나온다. 기간 만료 전에 건물을 뭐 한 경우, 멸실한 때는 토지 임대차에 대한 대항력 어떻게 한다? 상실하는 거죠. 뭐 그런 것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되고 자 근데 맨 밑에 간다. 9번 맨 밑에 여러분 임차인은 어떻게 물건을 관리해야 되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 뭐 누가 점유하고 있노? 임차인. 불났다 누가 입증? 임차인. 임차인은 뭐를 입증? 있는 대로 해. 머리 가지고 마음대로 하지 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업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은 책임지지 않고 못했으면 뭐진다? 책임진다. 잘 나온다. 여러분 집에 불이 안 나니까 관심이 없죠. 불나면 한 사람은 똥꺼지 한 사람은 사람 거지. 한 사람은 완전히 똥꺼지가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불났다 임차인이 승관주의 의무를 다 했는데 불났다 임차인은 뭐지지 않고 책임.
성관주의 뭐 다이슴을 입증하지 못하면 누구 잘못으로 불이 났다? 임차인. 그치. 하는 거. 그럼 완전히 똥건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한다. 누가 입증 책임진다? 빨리. 임차인. 그거. 그 다음.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인데, 여러분, 양도를 가지고 시험 문제 안 나온다 했잖아요. 나오면 뭐를 가지고 낸다? 빨리. 전대. 무슨 대? 전대. 전대 가지고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시험 문제 꼭 나온다. 요거. 잘 내는 거. 여러분, 자, 요거, 임대인의 뭐를 얻은 전대, 동의 얻은 전대, 양도를 가져왔는데, 전대를 가져왔는데, 동의를 얻은 전대, 동의 얻은 전대 하면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한다. 몇 가지? 세 가지. 자, 요거, 갑집에, 우리 임차인입니다. 요건 무슨 대인? 임대인. 자, 전대했습니다. 전차인. 뭐 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지?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권리는 누구한테 주장하냐면은 임차인 권리 주장. 의무, 임대인에게 부담. 그럼, 가장 큰 의무는 뭐가 있노? 차임 지급 의무. 권리. 비용산청권.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니까 필요비, 유익비 누구한테 달라 할 수 있다? 빨리. 임차인. 차인 누구? 임대인. 반드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속물. 부속물은 누구의 동의 얻어가지고 부속? 임대인. 누구로부터 샀다? 임대인. 그래서 부속물 매수청권은 임대인. 요 세 개 기억하면. 그럼 여기서 이제 차임. 그럼 반드시 누구한테 줘야? 임대인. 그래서 자,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을 한 걸 가지고 전차인이 차임을 임대인한테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줬다? 임차인.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걸 가지고 한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반드시 누구한테 줘야 된다? 임대인. 그럼 임대인이 다시 달라면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몇 번 지급? 두 번.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래서 임대인은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합의로 종료시켰다. 합의로 임대차 종료시킨 경우 전차인에게, 누구에게? 전차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전차권은 뭐 하지 않는다?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끝. 그래서 요, 동의를 얻은 전대 하면 세 개. 차임, 임대인, 차임, 임대인, 부속물, 임대인. 차임, 임대인, 부속물, 임대인, 차임, 임대인, 부속물, 임대인, 비용! 무슨 차임? 임차인. 필요비, 유익비. 여러분, 임대인 하면 안 된다. 누구? 임차인. 뭐를 얻은 전대? 동의 얻은 전대 세 개 꼭 기억하면 된다. 이거 꼭 나온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없이 전대? 동의 없이 전대. 임대인의 뭐 없이? 임대인의 뭐 없이? 동의 없이 전대. 잘 된다. 임대인의 뭐 없이 전대? 동의 없이 전대. 동의 없이 전대하면 괴롭히는 거. 뭐 하는 거? 괴롭히는 거. 괴롭히는 거. 누가 누구를 괴롭힌다? 빨리. 임대인이 누구를? 전차인을 괴롭힌다. 이게 갑을병. 그치? 누구? 갑을병. 자, 요건 무슨 대인? 임대인. 요건 뭐? 임차인. 요건 뭐? 전차인. 자, 계약 당사자. 계약하면 그대로 뭐? 계약은 무조건 유효다.
103, 104, 107, 108 명의신탁 약정 토지거래 허가 이거 없, 아니면 계약은 하면 무조건 뭐 유효고. 자 그럼 전차인이 쓰고 있잖아요. 뭐 줘야 되노? 돈이 항상 핵심이지. 돈 누구한테 주고? 차임, 임차임, 차임 지급 하고 권리 의무 주장, 권리 의무 주장 하고 그럼 임차인은 누구? 임대인의 동의 얻어줄 의무, 동의 얻어줄 의무와 그 다음에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치지. 담보 책임, 돈 받았으니까 완전하게 쓰게 해줘야 되잖아, 그지? 그럼 나중에 누가 알았노? 임대인. 임대인은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노? 임차인과 전차인. 임차인에게는 무슨 바? 위반을 가지고 뭐, 해지할 수 있고, 그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 가지고 내잖아.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잖아. 요거 가지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전차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 불법 점유인데 요거 불법 점유를 가지고 괴롭히는 거 뭐하는 거? 괴롭히는 거 요거 괴롭히는 거 요거 가지고 낸다고. 누가? 임대인이 누구를? 무슨 점유를 이유로? 뭐를? 괴롭히는 거. 괴롭히는데 이제 조건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금 위반을 가지고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해지 안 했다. 해지 안 했을 때, 자, 요, 누가?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인이 뭐, 임대인이 누구에게? 전차인에게, 누구에게 주라고? 임차인에게로 반환하라고. 누구는 살아있다? 임차인에게로 반환하라고. 반환하라고 뭐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자신에게는 달라 할 수 없다 하고 두 번째 무슨 배상 뭘 받고 해지 안 했으면 여전히 뭘 받고 있네 차임 그럼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요 그래서 해지 안 했다 전차인에게 손해배상 없다 해지 안 했다 요 잘 나온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뭘 받고 있으니까 차임. 누구에게 손해배상?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뭘 받고 있으니까? 차임. 누구로부터 차임? 임차인. 그치. 그거 가지고 내는 거지. 그거 가지고 낸다고. 그 다음에, 요 임대인이, 누구? 임차인에게 해지했을 때는, 이제 해지하면 이제 누구는 권한이 없노? 임차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주라고? 임대인 자신에게 달라고. 지금 전차인에게 지금 괴롭힙니다. 임대인 전차 누구에게? 임대인 누구에게? 자신에게로. 누구에게로? 자신에게로 반환하라고. 자신에게로 반환하라고 뭐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그럼 이제 해지했으니까 뭘 못 받으니까? 차임을 못 받으니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그거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 동의 없는 양도 하면은 요 전차인 자리에 뭐만 집어넣냐면은 전차인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된다? 양수인 집어넣으면 된다. 지금 됐습니까? 네. 다시 계약은 유효하고 주로 내는 건 누가? 임대인이 누구를? 전차인을 뭐 하는 거? 괴롭히는데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그래서 요거 잘 나온다. 해지 안 했다. 해지 안 했다. 무슨 배상 없고. 해지했다. 무슨 배상 있다? 손해배상 있다. 그래서 요걸 있다. 없다. 꼭 기억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73페이지로 가서 여러분 그거 한 개 기억해 놨다. 거기서 여러분 그 저희 13번 임대차 종료 존속기간 뭐 해지 통고인데 그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그 해지 기간 1월부터 6월 고치우고 일정한 기간 해지 기간 고치우고 무슨 기간 일정한 기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무슨 기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종료한다. 무슨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일정. 그 세 개, 경과함으로써,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종료하고, 플러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 세 개는 짱 잘 나온다. 그거. 그럼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당상상방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하고, 그럼 이 기간 약정하지 않을 때는 아까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고 나면 몇월? 6월. 임차인이 하면 몇월? 1월. 그치? 하고, 그 다음에 또 2번, 때도 끊고, 당사 일방상방이, 자, 출치입니다. 존속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 예를 들면, 뭐, 계약기간 3년 전하면서 우리 아저씨가 해외지사로 발령나면은 그때는 뭐가 안 돼도, 기한이 안 돼도 해지할 수 있다 하는 특약을 해놓은 경우, 그걸 해지권 보류한 때,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이것도 통과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된다. 즉시 하면 틀린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파산 선고 받은 경우, 자, 임차인이 파산 선고 받으면 임대인은 뭘 못 받노? 차임. 그래서 임대인 또는 파산 관제인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요 세 가지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일정한 경과해야 임차권 소멸하고, 무슨 기간이 경과?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임차권 소멸하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꼭 기억. 그 다음, 그래서 1, 2, 3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3번은 해지는, 해지할 수 있고, 이거는 뭐, 즉, 해지하면 무슨 시? 즉시 종료한다. 무슨 시? 즉시 종료인데, 자, 가로, 반가로 1번과 반가로 2번은 누가 해지하느냐 하면은 임차인이 해지. 1번과 2번은 누가 해지? 임차인. 3, 4, 5는 누가 해지? 임대인이 해지. 3, 4, 5는 누가 해지? 임대인 하는 거. 그럼 요거는 어쨌든 해지 의사표시가 있으면 무슨 시? 즉시. 그지? 그 다음에 임대인이 임차인 의사의 반환의 보존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서 임차인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임대인이 장기간 줄 땡겨서 임대인이 장기간 수리. 1번은 누가 수리? 임대인이 장기간 수리. 임대인이 무슨 기간 수리? 장기간 수리. 해가지고 누가 목적 달성할 수 없다? 빨리 임차인. 자, 상가인데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사람인데 40일 동안 수리한다. 굶어 죽게 됐다. 누가 해지할 수 있다? 빨리 임차인. 그 다음에 2번은 산사태. 예를 들면 2번은 무슨 사태? 산사태.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자, 임차인은 과실 없이 멸실한 경우 잔존부분으로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무슨 사태로? 산사태로 물건이 박살났다. 그래서 목적 달성할 수 없다. 누가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 3, 4, 5는 누가 해지합니까?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거나 2기 이상 연체한 때, 계약 또는 승질에 따라서 사용수익 하지 아니한 때, 뭐 그런 거 여러분이 한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아까 그 다섯 개는 해지 의사표시가 있으면 무슨 시? 즉시 종료하고, 아까 위에 세 개는 해지 통과하고는 일정한 기간 경과 해야 되고, 위에 세 개는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지? 자, 그 다음 보증금 갑니다. 보증금도 이거 매매 계약과 무슨 또다? 별도. 근데 반드시 월세 하고 있다가 보증금 줘도 관계없다. 그래서 보증금 계약에서는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거 줄친다. 그 다음에 보증금의 효력에서 그 2번, 반가로 2번. 기간 중에, 뭐 중에? 기간 중에, 자, 반전세다.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반전세일 때, 자, 누가 지금 월세를 안 주고 있다? 임차인이. 그런 경우는 누구는? 주어, 임대인은 보증금을 가지고 깔 수도 있고, 깐다 이런 말 안 하고 충당이란 말 쓰지. 뭐 할 수도 있고, 깔 수도 있고, 까지 않고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으니까 보증금을 가지고 까세요 하고 나는 못 줘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뭐 중에? 기간 중에. 그럼 기간이 끝났을 때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가지고 까세요 할 수 있다. 뭐 중에? 기간 중에. 종료 전에는 누구는 선택할 수 있고 빨리?
임대인은 선택할 수도 있고, 근데 무슨 차이는, 임차인은 기간 중에는 보증금이 있으니까 보증금, 나는 월 보증금을 가지고 까세요 하고 나는 줄 수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무조건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정리하고 하겠습니다.